자, 다소 밋밋하던 민주당 전당대회가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암덩어리 명파리들을 척결하겠다라는 정봉주 후보 때문에 뒤늦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일부 당원들이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봉주 사퇴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만나보시죠. 가십시오. 우리는 저런 정봉주 같으면 더러운 분들을 지우겠습니다. 정봉주는 최고의 사태가 아닌 주땅을 해라. 보신 것처럼 굉장히 격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퇴 요구 집회에는요. 오후 1시부터 당원 60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유현정 의원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반기든 정봉주 출당시켜라. 당원들 뒤통수 친 정봉주 출당하라. 명파리가 명령한다. 정봉주 출당하라. 굉장히 반발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했죠. 예. 명파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아마 지지자 자극해서 오늘 집회까지 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어떤 분이 정과 구범의 폭력 정과만 다섯 번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이제 쏠려가다 보니까 예. 조금의 어떤 이전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거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정봉주 후보의 말이 저는 과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직접 사퇴까지 하고 외치고 있고 또 집회도 하고 있고 또 이 정봉주 지금 후보의 여러 가지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용납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한 참 회의가 많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성 친명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도 이 정봉주 논란이 가세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척결하겠다는 명파리 무리가 우리 더민주혁신회의냐 확실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왔습니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고요. 당원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김두관 후보님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혁신회의를 겨냥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 지금 친명파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건지 네, 그거는 선거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요 원래 원외 조직으로 출발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해외 회원들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대거 국회로 들어오면서 원내외를 아우르는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들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방금 정봉주 후보가 얘기했던 명파리, 암덩어리 이 주체로 더민주혁신회의를 지목하면서 지금 이 조직이 전면 나선 건데 근데 몇 면을 같이 한번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느 분들이 있느냐. 정봉주 후보는 총선 때 공천 취소당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준혁 후보, 김준혁 의원, 양문석 의원 공천 취소 안 했고 결국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재명 변호인단 출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가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 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김지호 정무부실장 지금 부대변인입니다만은 또 강희연 씨 같은 경우 실제로 정봉주 후보가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는
경쟁하는 최고위원들을 대상으로 겨냥한 말이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더민주혁신회의도 실질적으로 지난 그 총선 직전에 보여준 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정조에 빗대서 이재명 대표를 얘기했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또 혹은 뭐 인기 배우보다는 이재명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안기령 씨 같은 분들이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8일을 했다고 보여지고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8일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더민주혁신회의에 현재 현역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맛을 본 것이고요. 네. 또 맛을 보지 못한 분들도 꽤 있잖아요. 강희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강두시장 위원장에 나왔지만 광주에서는 안 된다 해서 양분한테도 떨어졌습니다만 강희원 씨나 또 대표적으로 저는 김지호 같은 분 같은 경우다 예. 그 대표적인 어떤 친명파리의 주자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저도 정봉주 후보가 얘기하는 것에 동의를 해요. 당의 전체적인 기틀을 당선자들 이끌고 뭐 서울지검 간 사람도 사실은 국회의원들보다 앞서서 당의 정무부실장이 더 힘을 쓰는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고 보면 예. 그 정봉주 후보의 말이 일련 타당합니다만은 문제는 그 전에 한 실수겠죠. 예컨대 내가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전원 일치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내가 태클을 걸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더 크게 아마 이분들의 그 말하자면 강성 당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발언을 끌려면 두 가지여야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나 말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친명파를 얘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더 강성 당원 또 당의 핵심들에게 말하자면 이 전략적일 수는 있어요. 네. 정봉주 의원의 말이 전략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빗대서 정조대왕이다. 그리고 차은 후보다 잘생겼다. 뭐 손흥민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시켜 세우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말한 분들의 상당수가 이 더민주혁신회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확실히 혁신위의 워딩 수위가 세요. 정봉주 후보는 당원들한테 투표 기계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렇게 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후보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들을 투표 기계로 취급했다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혁신회의를 명파리라고 지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민감했던 부분은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그 예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거기에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그 저희같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단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